안녕하세요 여러분,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. 오늘은 포토샵에서 가운데 정렬을 정말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개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왈왈! 자, 여기 원이 하나 있습니다. 물론 원을 선택한 채로 이동을 하다보면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 덕분에 가운데 정렬을 할 순 있지만 만약 실수로 단축키 컨트롤 H를 눌러버리면 상단에 있는 뷰 메뉴 중 여기 있는 엑스트라 기능을 꺼버리게 되는 거고 이는 쇼에 포함된 스마트 가이드를 포함하여 여러 옵션들을 꺼버리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스마트 가이드가 꺼져 있건 켜져 있건 레이어가 몇 개건 간에 선택한 오브젝트만 정확히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이 있어요. 바로 여기 상단에 있는 얼라인 정렬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. 허나 지금은 클릭을 할 수 없는 비활성 상태죠. 왜냐? 정렬시킬 기준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레이어 패널을 보면 오브젝트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. 이제 여러분들이 정렬하고 싶은 그 어떠한 레이어와 더불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정렬의 기준이 되는 백그라운드도 같이 선택해 보세요. 그리고 다시 온라인을 보면 이제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럼 가운데 정렬, 가운데 정렬하면 끝! 아 맞다! 구독!